안녕하세요. TV 지식용어 시사야 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사면과 가석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석방은 수용자를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뜻,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은 특사라고도 하는데요. 특정 범죄를 지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면과는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령합니다. 반면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중 반성 또는 참회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수용자를 형기 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72조와 76조에서 가석방의 요건 및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형법상으로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가석방이 되면 구금 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흐름은 특별사면보다 기업인 가석방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역시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쉽게 의견 수렴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결과든 국민 정서를 살피고 국민 동의는 얻는 결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